등산료가 2만 원? 아 이거 너무한데? 한번 가격 내려 보겠습니다. 야, 저 플랫폼이야. 뭐야? 덕홍역이야? 배민턴장이야? 아, 옷도 갈아입었고. 휴님과 만나서 한번 내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! 네. 여기가 맞나? 누구세요? 배민턴장 대표님이신가요? 체육과 대관료를 네, 부셔왔습니다.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해. 너무 비싸다고. 예, 사설 체육관으로서는 최고로. 제가 딴 체육관 다 가봤습니다. 입지 조건이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. 탄성마루. 단풍나무로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무조건 내고입니다. 내고. 그러면 네.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한 평일에 5천원? 이게 5천원? 한 달간만 그건 아니죠. 더. 안 된다는 겁니까? 네, 그 가격이 아, 진짜! 이동상 코치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? 그러면 평일에 15,000원에서 아니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네? 평일에 만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조금 더 인심 쓰셔서 네. 네. 네, 우리 코치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14,000원 주말 공휴일 14,000원 오케이! 좋아! 그렇게 가시죠. 두 번째 레슨만 받고 게임 못하고 그런 식이면은 저 여기서 레슨 못합니다. 그럼 하지마. They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ine, but you just can't get it. 한 코트는 메신저를 위해서 걸려들었네. 걸려들었어.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코트 공짜로 이래. 유후! 형님 시원시원하시네요. 네. 계약서를 한번 써볼게요. 일단 사인부터. 우리 이제 이동경 코치님하고. 아니 왜 네. 자꾸 왜 괜찮은 내고죠? 아니 이게 어떻게 많은 동호인분들이 좀 원한 내용인가요? 그렇죠. 누가요? 공개할까요?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존경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다. 자 덕국 배드민턴장 화이팅! 화이팅!